2013년 마지막 정례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평가에서 4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43.5%는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해 긍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가 만개 이하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대부업체는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라 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종 금융사고 발생과 미연득에 인한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새해부터 보증인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제, 자기약 수표 위변조 방지 대책 시행 등 금융제도들이 대거 손질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2014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새해부터 결제 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증시의 변화가 생깁니다.